예, 이번에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주부분들이 잘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요리와 미세먼지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최재영 기자가 환경부의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면서 튀기 시작합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주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3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대기 중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76배가 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보다도 25배가 넘습니다. 그 노약자와 어린이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농도인 90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3승에 약 20배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을 구우면서 식용유 같은 기름을 또 넣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용유와 조리 재료 중에서 나오는 소스에 의해서 고온을 받으니까 그게 실내로 미세하게 확산되면서 지금 미세먼지 양이 크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환경부 조사 결과 삼겹살을 구울 때는 1360마이크로그램, 계란프라이를 만들 때는 1130마이크로그램, 볶음밥은 138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면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포말데하이드나 이산화질소, 블랙카본과 같은 오염물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포말데하이드는 세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튀거나 굽고 난 다음에는 15분, 삶거나 볶고 난 이후엔 창문을 열고 10분 정도만 환기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